선생님,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뭐 네. 송사에 휘말린 거 있으세요? 지금은 아직 없어요. 그럼 휘말렸던 게 있으세요? 송사까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선생님이 왜 네. 송사에 휘말릴 일이 있고 이게 조금은 뭔가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거를? 약간 이게 나한테 올게 아닌데. 그렇게 올 일이 좀 있다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은 원체 내 사주 자체가 내가 내 몸을 쓰거나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의 사주다라고 그러시거든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지금 몸 쓰고 있지. 무슨. 지금 현장 일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무슨 장 같은 거안 맡으셨어요? 예, 네, 지금 직장에서는 뭐 맡고 있어요. 예, 뭐. 맡으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예전 과거 때문에 내가 괜히 좀 그럴 일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놀랄 일은 아니라 그러세요. 만약에 뭐 흔히 말해서 뭐 임금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아 그때 뭐 거기 책임자가 뭐 당신이었잖아 이렇게 다가온다 치면은 그냥 너스레 그냥 무너지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올해 들어오시면서 내 자리에 변화의 수가 8월, 9월 달에 조금은 따르는 형국이세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 어디 이런데 다 처음이라 그러셨죠. 근데 선생님도 내가 사주는 내가 이상하게도 겉은 남자지만 사주 자체가 조금은 여자의 사주도 같이 끼고 계신 게 선생님의 사주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내가 뭐 그런 몸 쓰는 일을 해요, 뭐를 해요, 그럼 사람들 생각에 아 되게 격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의외로 섬세하세요. 그리고 하겠지. 네, 그리고 일 처리에 있어서도 내가 아 사람들은 그냥 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 선생님은 그게 안 돼요. 원리 원칙. 맞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구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 뭐 유두리가 없어. 아, 뭐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걸왜 그래? 근데 선생님의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 사시는 게 맞으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왜 선생님 홍기가 안 집혀요? 내가 결혼하셨어요? 아니야. 만나시는 분은 있으세요? 최근에 있었는데 또 헤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왜 저는 선생님이 이게 홍기가 잘안 집히면서도 선생님이 모르겠어요. 이게 카사노바는 아닌데 이상하게 왜 뭐랄까요? 타이틀을 갖기가 힘들다 그러죠. 흔히 말해 요즘 말로 치면 썸은 타요. 근데 이상하게도 연인이란 타이틀, 애인이란 타이틀, 부부라는 타이틀을 갖기는 조금은 힘든 사주다라 그러세요. 슬프네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 지금 뭐 벌려놓거나 뭐 투자하거나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거의 뭐 지금 또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좀 받은 돈으로 투자했는데 주식 완전 다 날렸거든. 그뭘 할래 해도 없고 내가 이 선택한 거는 다 비켜가고 다 망하고 그래가지고 또 몸도 정신 안 좋은 거 같고 해서 그또 예전 여자친구랑 좀 헤어진 게그 여자친구가 직장에 그 장례식장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저를 보고 거의 귀신 보듯이 놀래면서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헤어졌거든요. 그 제가 또 민간으로 이렇게 민간 신앙으로 이 친척들한테 들은 걸로 그렇게 막 해주고 했는데도 그게 잘안 되는가. 저는 보이진 않는데 왜좀 세게 이렇게 근처에 오면 느낌은 나거든요. 이게 부모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어릴 때뭐 사고 친것 때문에 뭐 저주가 걸렸나. 그런 저주나 이게 뭐나 전혀 걸려요.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 말씀이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벗은 남자지만 선생님 속에 사주가 여자 사주가 껴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남자지만 여자 사주가 껴있기 때문에 이런 박수의 삶을 살고 있고, 또내 할머니의 한복을 입고 남자가 치마 저고리 입고 사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그런 기운은 있다라고 제가 넌지시 표시는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구술한다고 해서 피거나 뭐하거나 그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인데 차라리 그 산의 초행길에 저를 만났으면은 쉬이 넘어가는 방법을 일러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추 정상이 다 왔거든요. 조금만 버티세요, 선생님. 올해 하나만 버티세요. 37, 8. 선생님 지금 몇 살이세요? 9입니다. 39? 7, 8 그 고비 수만 넘기면 되니까. 이제 9수만 지나면 되니까. 아, 그 다음부터 좀 일이 풀리나요? 그럼요. 뭘, 최근에도 아직 죽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근데 이상형도 죽이진 않으시잖아요. 아. 뭐 딴 데 가면 선생님한테 구태라 뭐해라 뭐해라 말들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네는 아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저희 낳기 전에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좀 그 뭐라 했지? 호랑이탄 뭐 산신 할아버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하셨거든요. 좀 저 서울에서 유명했대요. 근데 자식한테 내려오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 그 딱 끊고 가지고 몸 계속 아프고 막 그러다가 지금도 계속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영향은 있어요? 그런 영향이 없다고는 못해요. 근데 그 영향이 이제 다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누나도 잘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숙녀가 됐거든요. 그 평범한 삶을 아예 버리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도 아 전혀 이리 안 풀려가지고 네. 근데 올해가 막바지 고비 술은 일곱 여덟 지나 막바지 고비라고 하시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선생님 이동수만 잘 맞이하시고. 제가 결혼은 못하지요? 이상하게 홍기가 안 집혀요. 진짜 홍기가 안 집혀요 이번 생각. 근데 또 이상하게 끊임없이 사람은 따라들어요. 쉽게 말해 선생님이 연애는 쉬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타이틀 받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사주 자체가. 이게 왜 그러냐. 선생님이 현침살이 있어요. 그게... 선생님 가끔 가다가 말이 매하게 나갈 때 있죠. 네, 그걸 현침살이라 그래요. 근데 그 끝으로 해서 인연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또 선생님이 이게 흔히 말해 우리말로 치면 아 쟤는 독수공방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또한 살로 표현이 돼요. 독수공방살.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연애를 한다 해도 항시 외로워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주위에 사람들은 많아요. 선생님이 인덕은 있어요. 근데 인복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 만나면서 금전은 굴러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어디를 가서 구슬해요 뭐예요? 아니요 차라리 뭘 하고 싶으시면 이 살풀이만 좀 하세요. 어디 가셨든. 그 어떻게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일정 금액을 제가 받고 합당하게 풀이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시면 삶이 좀 변화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선생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넘어야 될 고비의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차라리 그 초행길에 나를 알았다면 이 산을 수월히 넘게끔 뭐라도 했겠지만 지금 진짜 막바지예요 선생님. 제가 직장은 좀 어떻게 이렇게 이동수는 좀 괜찮은데 갈 수는 있나요?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달에 이동의 아, 바람은 바람. 따르세요. 왜냐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신데 얼굴에 흉터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얼굴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 이번 연도에 다쳐서 다리 양쪽에 있어요. 그죠. 올해 이상하게 선생님이 원래대로라면 얼굴에 흉이 생겼어야 되는 해예요. 아... 그만큼 나한테는 좀 안 좋았던 해거든요. 작년까지도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아 작년이 진짜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연도에 또 그러니까 작년 올해 원래는 내 얼굴에 흔히 말해 사람 낯빛에 사람 얼굴에 흉이 생긴다 그건 정말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그렇게 땜을 하고 간 거예요 다리에. 그러니까 이 넘어야 될 산의 고비를 그나마
그래도 선생님이 넘어가고 나한테 100의 데미지를 입을 걸 그나마 50, 40, 30 이렇게 깎아준단 말이에요. 신들이 그나마 다행이신 거예요. 그나마 액땜한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액땜 다 하셨으니 올해 39 막바지예요. 이 한 해만 좀 잘 버텨보세요. 이동하시고. 제 사는 데랑 부모님 댁에 가면 가끔씩 보면 강하게 뭔가 느껴지거나 좀 세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근데 조상이... 그거는요 조상의 기운이라기보다는 그 터의 기운이에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사람들도 그런지 몰라도 왜 이렇게 뭐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 기분 나쁜 느낌 있잖아요. 세게 이렇게 막 전기 찌진 느낌 같은 찌릿찌릿. 네, 그게 작년인가 최근에 진짜 세게 한번 왔거든요. 본가에서. 그 나도 놀래가지고 뭐 이건 어떻게 보호해야 되지 막 그렇게 놀란 적도 있는데. 그럴 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된장죽을 쓰세요. 그냥 일반 내가 뭐 밥통에 있는 밥을 좀 덜어서 거기에 된장을 좀 넣어서 물을 넣고 팔팔팔 끓이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집안에 다 휘둘르세요. 냄비째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문 앞에다 두고 다 집안을 휘둘르고 문간 앞에다 두고 탁 닫고 그 다음날 버리세요. 그럼 거기에 부정한 기운을 조금은 쏟는 법. 그 제 여자친구가 좀 애매하게 이렇게 끊어져서 연락이 그냥 끊어진 거거든요. 그 뭐 귀신으로 인해서 뭐 별 탈은 없는 거죠. 일단 저는 남의 집을 보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상이 저는 귀신의 탓이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그 집에 뭐 이렇게 갔다 와서 뭐 장례식 갔다 와서 그래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파시고 뭐 소금이고 막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 먹고 그랬는데 한동안 계속 그 집 근처만 가면 그래서 세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뭐 부딪힌 느낌이나거나 그래도 계속 뚫고 가서 막 하다 보니까 뭐 내 앞에서 전구 터진 적도 있고요. 가만히 있는 전구를 터뜨리고 뭐 그러네요. 근데 선생님 그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를 폴트가이스트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보면은. 근데 귀신들이나 이런 신들이나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뭔가 해는 못 끼쳐요. 그거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손님들이 저도 이제 각양각색의 손님들을 많이 보고 이런 많은 걸 듣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나가 다 그래요. 정말 얼떨결에 일어난 일도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흔히 말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근데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으시죠. 그리고 정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전문가한테 무당들한테 의뢰를 해서 팥을 던지는 것도 소금을 뿌리는 것도 일반인이 뿌리는 것보다는 무당이 내 이 신의 힘으로 뿌리는 게 훨씬 더 잘 믿기는 거죠. 근데 나는 굳이 거기에다가 귀신 탓을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냥. 네. 저 몸은 좀 괜찮아요. 몸은 여기서 공감은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데 몸은 좀. 근데 크게 뭔가 질병이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항시 피곤하실 거고 항시 어깨나 등, 허리 이쪽이 많이 좀 문제는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관자놀이 안 아파요? 가끔씩 아프고 삐하는 것도 있겠네요. 이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또 선생님 눈은 안 아프세요? 안압 차듯이? 가끔씩 그냥 뻐근한 느낌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은 눈으로 왕래를 한다 그래요. 선생님도 이런 가물이 있다 보니 그걸 타기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근데 이거를 뭐 지금 수습을 할 단계다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이 조금은 모른 채 사셔도 괜찮으세요. 내가 돈 벌라치면 선생님한테 구타가 소리 하겠어. 근데 아니요. 굳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은. 거의 떠나신. 근데 이제 막바지 고비니까. 계속 뭐가 안 풀리니까 또 부모님 그래 하신 것도 아니까 이렇게 안 풀릴 거면 차라리 신이 내한테 오고 하시든가 이런 마음 먹은 적도 있거든요.
또 막상 터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오신랑 확신이 오셔갖고 좀 도와주시든지. 근데 선생님 마지막 고비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좀 풀리겠죠? 충분히. 막판 고비예요.